자, 안녕하십니까. 레슬링 왕 터령입니다. 아, 오늘은 태클 100% 성공 방법. 항상 코치님이나 지도자분들이 말씀하시죠. 머리를 들어라, 고개를 들어라, 팔을 살려라, 네, 무릎을 꿇지 마라,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지도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컨텐츠를 보여드린다고 했었는데요. 힘을 빼라. 힘을 왜 빼야 되냐면 저번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이 힘 쓰는 방향이 있어요. 힘 쓰는 방향이 있는데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힘을 이쪽 방향으로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wasting energy죠. 야, 죄송합니다. 네, 교포도 아닌데 약간 발음이,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힘을, 똥힘을 쓰는 거예요. 내가 쓰지 않아야 될 힘까지 쓰기 때문에 힘을 빼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힘을 빼고 이 방향으로 흘러가는 대로 써라.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코치님들은 얼마나 답답하지 않아요? 저희는 생활체육이니까, 네,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데드포인트. 예, 맞습니다. 힘을 빼고라고, 이제 힘을 빼고 하세요, 힘 빼고 하세요, 힘 빼고 하시는 게 조금 더 잘 될 거예요 라고 이제 최대한 친절하게 말씀을 해드리죠. 네, 저희 라떼는 빡 엎드려. 네, 힘을 빼고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태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상체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제일 무거운 부분이 어디예요? 머리입니다. 머리가 제일 무거워요. 우리 두개골이 제일 무겁지 않습니까? 네, 두개골이 제일 무겁기 때문에 상체를 들어야 상대방이 스프롤 했을 때 내가 머리가 안 깔리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죽는 순간 상대방이 날 꽉 눌러서 스프롤 하기 때문에 상체를 들어야 됩니다. 네, 상체를 들려면 어떻게 돼요? 허리 힘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실전 근육 훈련 여러분들 잘 보셔요. 잘 보시고 허리 운동 잘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머리를 살려라. 자, 머리를 살려야 되는 게 상체를 들으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요. 머리를 살리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또, 아, 제가 또 교포는 아니지만 자꾸 영어를 쓰는데 룩업이라고 합니다. 룩업.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을 쳐다보라 그래서 막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요. 그, 네, 윗눈 있죠, 윗눈. 잘 보이시나요? 윗눈으로 하늘에 뭐 있는지, 하늘에 숫자가, 별이 있나 병아리가 있나 쳐다보시면, 네, 되게 좋아요. 윗눈으로 하늘을 쳐다봐라 라고 하면 머리가 저절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짓수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실 때 머리를 들면 길로틴에 당하겠죠. 네, 길로틴 안 당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머리를, 레슬링에서는 머리를 들어도 길로틴에 당할 위험이 없기 때문에 머리를 들고 상체를 들어서 밀착을 시켜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너무 많죠. 네, 어렵지만 네, 이걸 재미있는 레슬링, 쉽고 재미있는 레슬링 데드 포인트입니다. 자, 상대방을 내 몸에 밀착해랍니다. 상대방이 다리를 뺄 거예요. 내가 태클을 들어가서 다리를 잡으려고 하면 상대방은 뒤로 뺄 텐데 그때 내가 자세를 잡고 여기서 팔을 이만큼 붙인 상태에서 여기까지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이 끝에서 이렇게 우리 등 운동하는 것처럼 당기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팔 딱 구부린 상태에서 내가 이만큼만 붙이면 돼요. 몸 쪽으로. 그럼 힘을 쓸 수 있습니다. 대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못 당기겠어. 그럼 내가 앞으로 가서 붙으면 돼요. 물론 상대방이 가만히 있진 않겠지. 근데 내가 가던 상대방을 땡겨오던 내 몸쪽에 붙여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레슬링은 그 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 등 운동 같은 경우에도, 아니 그러니까 땡기는 것도 등 운동처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훈련 방법도 좀 따로 있어요. 저희 체육관에서 관원분들은 이제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이 상완근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상완근 운동처럼 턱걸이, 우리 제가 맨날 컨텐츠로 보여드렸죠. 깔짝충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턱걸이를 한 15개에서 20개씩 꾸준히 하시면 상대방 다리를 내 몸쪽에 붙이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레슬링은 뭐 아시다시피 뭐 배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배운 50kg, 안 배운 100kg,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들? 배운 50kg가 이깁니다. 물론 뭐 한 1년 배웠거나 뭐 2년 배웠거나 이러면 못 이길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뭐 1, 2년도 이제 어느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레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죠. 근데 뭐 선수 기준으로 할게요.
선수 50kg가 안 배운 100kg는 그냥 이깁니다. 네, 힘쓰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요. 네. 물론 배운 50kg랑 배운 100kg는 당연히 배운 100kg가 이기겠죠. 여러분들 이런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뭐 힘쓰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론적으로 한번 풀어봤는데요. 다음번에, 다음 시간에는 제가 힘을 왜 빼야 하는지, 힘 빼! 힘 빼세요! 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 힘을 왜 빼야 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서 정말 네, 제가 요즘에 바쁘지만 정리를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레슬링 왕 터령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운동하십시오. 감사합니다.